안녕하십니까. 스포츠 뉴스입니다. 경기도중 쓰러진 뒤 50일 만에 깨어난 신영록이 재기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. 그 눈물겨운 과정을 장치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직도 걸음걸이가 불편합니다.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라운드에 다시 서겠다는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축구를 하고 싶어요. 2011년 경기도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50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신영록. 심각한 뇌손상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해 매일 5시간씩 재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. 이런 신영록에게 힘을 주는 선배들이 있습니다. 홍명보와 김병지 등 2002 월드컵 멤버들이 자신의 초상권으로 번 수익금을 오늘 신영록에게 전달했습니다. 회복하는 과정을 봤을 때 정말 많이 어렵다라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. 조금 힘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었고. 회복은 더디지만 휠체어에 의존하던 신영록은 이제 두 발로 걷습니다.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시 그라운드에 서겠다는 신영록의 눈물겨운 노력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.